맞죠. 그래서 사이너스 노드가 어떻게 전기를 만들어내느냐, 그 다음에 심방의 전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심방에서 심실로 어떻게 흘렀느냐를 봤죠. 그럼 심실 자체에서는 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게 되는 그런 순서에 입각을 해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심실의 전기 흐름입니다. 심실은 심실의 전기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사이너스 노드, 심방, AV 노드, 히스 번들, 번들 브랜치, 퍼킨지 파이버 까지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퍼킨지 파이버의 끄트머리에서 첫 번째 심실 세포에 도달하는 것. 그러니까 바로 엔도카디움이에요. 심실 내막. 심실 내막에 전기가 딱 떨어지면서부터 심실 탈분기 개시돼요. 심실 탈분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QRS 컴플렉스가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퍼킨지 파이버는 바로 엔도카디움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히스 번들, 번들 브랜치, 퍼킨지 파이버는 심실 내막에 쫙 깔려 있어요. 심실 내막에 전기가 딱 떨어지면 심실 퍼킨지 파이버에서 심실 내막의 첫 번째 심실 세포에 떨어지는 순간이 바로 QRS 컴플렉스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심실의 전기는 엔도카디움에서 에피카디움까지 가는 게 심실의 전기입니다. 그래서 탈분기 개시되는 게 QRS 시작, 탈분극 종료는 QRS 종료. 그래서 엔도카디움 to 에피카디움으로 가는 것이 심실의 전기 흐름이에요. 심실이 크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특히 전기가 일찍 떨어지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인터벤트리클 septum. 인터벤트리클 septum은 left side에서 right side로 가는 게 가장 먼저 액티베이션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퓰라리 머슬인데 이 심실 중격하고 파퓰라리 머슬이 우선 전기가 흐르면서 수축이면서 단단해지기 때문에 심실 수축의 중간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요걸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볼수 있어요. 밑에 있는 게 심전도고 위에 있는 게 이제 액션 포텐셜인데 요게 이제 심내막에 있는 세포죠. 심내막에 있는 세포의 첫 번째 심내막 세포가 탈분극하는 게 QRS 컴플렉스의 이니셜 포션이고 요거 이제 심외막 세포죠. 심내막에서 심외막으로 전기가 흘러간다고 했으니까 심외막 세포가 탈분극하는 것이 바로 QRS 컴플렉스의 터미널 포션에 해당되는 겁니다. 쉽죠? 그래서 심방은 심방의 전기가 흘러가는 것이 우리가 시간 얼마나 걸린다고 기억나세요? 대개 0.1초 걸린다고 했어요. 0.1초. 심실의 전기가 흐를 때는 얼마나 걸릴까요? 심실은 심방보다 훨씬 큽니다. 두껍고 무게도 많이 나가요. 근데 그 두껍고 큰 심실의 전기가 흘러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심방하고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짧아요. 심방의 전기가 0.1초, 전심실의 전기가 흘러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0.08초, 내지 길어봐야 0.1초예요. 이걸 왜 가능하냐면은 아까 봤던 그 특수전도계, AV 노드, 히스 번들, 번들 브랜치, 퍼킨지 파이버라고 하는 특수전도계가 이미 심실 내막에 전기를 뿌려져 있기 때문에 심실 내막에서 심실 외막까지만 흘러가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단기간에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아주 유효하게 심실이 수축하게 심실 수축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우리 심실이 굉장히 두껍고 크지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액티베이션 되는 것은 바로 인터벤트리클 septum이라고 써요. 특히 인터벤트리클 septum의 left side에서 right side로 가는 액티베이션이 가장 먼저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V1 입장에서 보면은 심실의 전기는 뒤쪽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V1에서는 내려간다고 그랬죠. V5, 6 입장에서는 전기가 자기 쪽으로 오기 때문에 QRS가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V1 입장에서 자기 쪽에서 멀리 가기 때문에 내려가기 직전에 살짝 올라가는 것. 또 V6 입장에서는 자기 쪽으로 오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올라가기 직전에 살짝 내려가는 곳이 바로 septal activation. 심실 중격의 액티베이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보세요. 우선 왜 그런가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V1 입장에서 심실 액티베이션은 자기 쪽에서 멀리 가고 있기 때문에 내려간다고 그랬죠. 근데 심실 액티베이션 중에서 가장 먼저 되는 것이 바로 인터벤트리클 septum이에요. septum이 살짝 자기 쪽으로 왔다가 갑니다. 살짝 오는 것 때문에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V6 입장에서는 자기 쪽으로 오는데 오기 전에 잠깐 갔다가 오게 되거든요. 잠깐 자기 쪽에서 멀리 가는 것 때문에 살짝 내려갔다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V6 입장에서
살짝 내려가는 것이 바로 Q웨이브죠. Q웨이브.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라고 총칭하냐면 셉탈 Q웨이브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Q웨이브 나오는 병이 여러 가지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에서 지금 셉탈 Q라고 하는 거는 살짝 멀리 갔다 오기 때문에 살짝만 가기 때문에 조금만 내려가요. 근데 어떤 사람에서 이 Q웨이브가 깊게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깊게 나온다는 거는 전기가 멀리까지 갔다가 온다는 얘기거든요. 멀리 간다는 거는 바로 뭐를 의미하냐면 셉툼이 병 쪽으로 두꺼워져 있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어요. 셉툼이 병 쪽으로 두꺼워져 있는 병이 뭐예요? 심실중격이 병 쪽으로 두꺼워져 있는 병 바로 비후성 신근증입니다. 비후성 신근증. 전에는 IHSS, idiopathic hypertrophic subaortic stenosis. 요새는 뭐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그냥 비후성 신근증 중에서 셉툼이 병 쪽으로 두꺼워져 있는 병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이니셜 Q웨이브, 셉탈 Q웨이브가 과장되게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기억하면 좋습니다. 기억하면 좋지 따라서 하세요. 스몰 Q는 셉탈 Q를 의심한다. 셉탈 Q는 주로 V5, 6에서 보이고 V1, 2에서는 small r로 나타난다. 아시겠죠? 왜 좀 심실의 전기 흐름의 정상과 비정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심실의 전기 흐름인 QRS 컴플렉스는 바로 엔도카디움에서 에피카디움까지 가는 탈분극 때문에 생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from endocardium to epicardium까지 가는 게 엔도카디움이 QRS의 이니셜 포션이고 에피카디움이 QRS의 터미널 포션이죠. 그래서 시간이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 상당히 짧게 걸려요. 근데 만일 심실이 두꺼워져 있다 그럼 어떨까요? 엔도카디움에서 에피카디움까지 가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더 많이 걸리니까 QRS의 폭이 정상보다는 약간 넓어지게 되는 게 정상적으로 심실 비대가 있을 때 나타나는 소견이에요. 좌심실 비대 때 특히 그런 소견이 있다고 그랬죠. 좌심실 비대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left axis deviation, 이쪽으로 가는 left axis deviation이 있는 게 limb-lead 소견이고 chest-lead에서는 왼쪽 겨드랑이 쪽으로 강력하게 가기 때문에 V5-6에서는 키가 커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키가 커진 게 이렇게 나타나요. 키가 커지면서 QRS의 폭은 살짝 벌어지게 되는 게 바로 심실 비대의 심전도 소견이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제 심실 전기 흐름의 비정상적인 소견들을 이해를 해가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 아주 재미난 소견인데 이거는 이제 right bundle branch block, RBBB라고 하는 거죠. 우리말로는 우각 차단의 심전도 때 이제 어떠한 심전도를 보겠니. 심장의 전기가 흘러갈 때 AV 노드, His bundle, right bundle, left bundle로 나가는데 right bundle이 끊어질 수 있거든요. 그걸 갖다 우리가 right bundle branch block이라고 표현하죠. 왼쪽으로 가는 게 끊어지면 left bundle branch block이라고 불러요. 근데 특히 이제 right bundle branch block이 있으면 심전도상이 아주 독특한 모양을 보이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모양입니다. V1, 2 입장에서 토끼 귀의 모양을 보여요. 토끼 귀. RSR다시 토끼 귀의 모양을 보이는데 이 토끼 귀의 모양 중에서도 아주 특징적으로 토끼의 오른쪽 귀는 조그맣고 왼쪽 귀는 큰 이러한 모양을 보이는 게 right bundle branch block의 심전도 소견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럼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를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는 우리 심전도를 이해하는데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죠. V1은 이제 여기가 여기 있는 거죠. 이 위치에. 이 위치에 보면 심장의 전기는 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QRS는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QRS는 내려가는 게 정상이죠. 근데 셉탈 액티베이션 때문에 잠깐 올라왔다가 내려가고 끝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right bundle branch block이 있다. 아하, 이게 또 갔네요. 예, 보시면 right bundle branch block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심실의 전기 흐름 중에서 심실의 전기 중에서 가장 먼저 액티베이션 되는 곳이 바로 인터벤트리얼 셉툼이라고 했죠. 인터벤트리얼 셉툼에서 특히 left side에서 right side로 가는 게 가장 먼저 액티베이션 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right bundle branch block 여기가 끊어지니 만일 left bundle branch block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게 영향 받겠죠. 하지만
right bundle branch logic이니까 처음에 가다가 오는 전기는 영향을 받질 않아요. 그래서 왔다가 간다 말이죠. 잠깐 오기 때문에 살짝 왔다가 가는 것까지는 영향받질 않았어요. 그래서 토끼의 오른쪽 귀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은 아직 전기를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right bundle branch block 때문에 전기가 이쪽으로 공급받지 못했어요. 그럼 이쪽은 전기를 어떻게 하냐? 이쪽으로 septal activation 잠깐 왔다가 좌심실 쪽으로 간 전기가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septal activation 잠깐 왔다 멀리 갔다 다시 와야 되는 거죠. 다시 오는 것 때문에 이런 두 번째 토끼의 왼쪽 커다란 왼쪽 귀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가 갈락말락하죠. 네. 잘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가요. 그래서 right bundle branch block의 심전도는 토끼 귀 모양을 한다. V12에서. 근데 토끼의 오른쪽 귀는 조그맣고 왼쪽 귀가 큰 게 right bundle branch block이다. 오른쪽 귀는 septal activation. 왼쪽 귀는 좌심실로 갔다 돌아오는 전기 때문에 왼쪽 귀가 크게 나오는 것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세요. 이거는 심전도의 소견도 중요하지만 우리 심실의 전기 흐름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소견이 되겠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뭐 우리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전기 흐름이 V1 입장에서 전기는 왼쪽 옆구리 왼쪽 겨드랑이 쪽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V1에서는 전기는 자기 쪽으로 오질 않아요. 근데 V1에서는 QRS가 네가티브, 밑으로 가야 돼요. 근데 V1에서 QRS가 커진다는 상황은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볼까요? 정상적으로 V1에서 QRS는 네가티브이다. 그러나 만일 포지티브라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첫 번째. Right ventricle hypertrophy로 전기를 앞으로 끌어다녔어요. 우심실 비대가 있으면 이쪽으로 가는 전기가 일로 가지 못하고 앞으로 끌려온다고 그랬죠. 우심실 비대 때. RBH 우심실 비대입니다. 두 번째, RBBB. 방금 전에 배웠죠. 토끼의 오른쪽 귀는 조그맣고 왼쪽 귀가 커진다고 그랬죠. 이거는 septal activation에서 잠깐 왔다가 갔다가 다시 오는 전기 때문에 V1에서 QRS가 커진다고 했어요. 토끼귀처럼. 세 번째 건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좌심실의 어느 곳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RB 방향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전기가 이 방향으로 가는데 비정상적으로 여기서 전기를 만들었다 하면은 앞을 향해서 가니까 V1 입장에서 자기 쪽으로 오는 전기이기 때문에 QRS가 올라가게 돼요. 이게 정상적으로 V1에서 QRS가 네가티브이지만 올라가는 경우라면 이 세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이걸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거 아시죠? 정상적으로는 V1-2에서 내려가고 5-6에서 올라가야 되죠. 근데 전기가 이 방향으로 앞으로 끌려오게 되면은 RBH가 있게 되면 끌려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V1-2에서 QRS가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V1-2에서 QRS 올라가는 RBH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거죠. 배운 지 지금 뭐 한두 시간 돼가지고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RBBB. RBBB는 토끼기라고 그랬죠. 오른쪽 토끼기는 조그맣고 왼쪽 토끼기가 커지는 이게 바로 right bundle branch block의 심전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V1에서 QRS가 올라 키가 커지게 됩니다. 요 그림 보게 되면은 금방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우는 정상적으로는 전기가 일로 가야 되는데 그죠? 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전기를 만들어서 V1 뒷장으로 끌고 오게 되면은 V1에서 QRS의 키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V1에서는 QRS가 내려가야 되는 게 정상이지만 QRS가 올라갔다면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 RVH, 두 번째 RBBB, 세 번째 LV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전기.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꼭 기억하자. RBBB는 토끼의 왼쪽 귀가 더 크다.